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물가로 휴가를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그마저도 힘들게 됐습니다. 네, 장흥 물축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방역은 물론 더욱더 강화된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탐진강 일대입니다. 매년 7월 말이면 이곳 탐진강에서 일주일간 물축제가 열렸습니다. 유명 DJ는 물론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물축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정도입니다. 또 모래사장 위 파라솔과 선베드, 해먹 등 색다른 느낌의 휴게 공간까지 제공돼 말 그대로 해변 분위기까지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최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 때문. 코로나 대유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31일 날 공군 비행단의 블랙 이글쇼가 준비되어서 그나마 조금 국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은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서 에어쇼를 진행해 물축제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물축제는 강화된 방역은 물론 좀 더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대유행을 대비해서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가족과 또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물축제가 되도록 세심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문화관광축제 심층 컨설팅 대상에 선정된 만큼 축제의 심층 분석과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주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여파로 전남 지역 대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된 지금 세밀한 준비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LOTV 뉴스 송유창입니다.